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전투식량에 대해서 리뷰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거든요. 오늘의 리뷰 음식은 소고기 고추장 비빔밥입니다. 일단 이거를 조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, 뜨거운 물을 미리 준비하시고, 이 개봉시 자르는 곳을 먼저 주시면 돼요. 잘라주시고, 그 안에서 고추장을 꺼내 주시고, 그다음에 참기름을 꺼내 주시고, 그다음에 선도 유지제 이거는 드시면 안 돼요. 그다음에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기까지 물을 부으시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데까지 물을 부으시면 돼요. 뜨거운 물을 부으시고, 그 다음에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, 네,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. 잘 저어주시고, 그 다음에 다시 지퍼를 닫아주세요. 다시 지퍼를 닫아주세요. 이러고 해서 15분 후에 이 고추장과 이 참기름을 넣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.